방송 더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아주 진행되는 상황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시총이 지금 낮은 시총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결과가 잘안 나오게 되면은 이 시총은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시총이다. 자, 계속 돈은 못벌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가 날 거고 그걸 메꾸려면은 시비하고 유죽 말고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간암을 또 끌고 가겠죠. 위암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3개월만, 6개월만, 1년만, 2년만, 3년만.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어떤 게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HB는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을 거고, 어떻게, 완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끝나진 않을 거다. 오뚝이죠, HB는.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회피하는 게 좋겠죠. 회피하는 게 좋죠. 지금 보면은 이 세력의 끈앞을들 붙어가지고 주식 매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끝까지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든다. 근데 보통 이 보시면 이 노후 자금을 이렇게 왕창 투자해놓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거다. 계속 이런저런 이 바람잡이들이 누가 바람잡이냐? 주식을 절대로 못 팔게 하는 사람들이 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특히나 생명과학의 주가 흐름을 보고 이런 흐름이 FDA 허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냥 믿고 베팅하면 돼, 믿고. 아 몰라 화가 나겠지. 내 모든 것 걸고 베팅하겠다. 안 되면 뭐 재산 다 날리면 되지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뭔가 이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안 보인다라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정말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을 주시를 하시고,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올려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안 올려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이제 재료가 살아 있으니, 한 번쯤은 올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계속 이제 버티는 분들이라면, 이 올려주는 흐름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려줄 때,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영회장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진영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99% 확실했는데도 안된 이런 FDA인데, 이번 MC 부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C2를 받았는데, 이번에 3월 23일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게잘 되어서 허가가 날 거다라고, 누가 장담입니까, 누가? 이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본인이 FDA에 이런 선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정말 미래에 가가지고 내가 그 FDA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예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주식을 들고 가겠다. 끝까지. 그거는 정말로 잘못하면은 가정 파탄까지 날수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해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위험해 보이니까. 지금 주식을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경고를 해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혹시라도 잘안 됐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원망 못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래를. 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사람들이 믿었겠죠. 그러니까 17만 원까지 갔을 거다. 근데 이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과 그리고 갈망, 희망, 바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FDA는 얘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되죠. 이런 거는 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런 거 대비 안 했다가 이런 거 얻어맞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주식에서도. 지금 HLB는 돈을 버는 게 없죠. 이런 게 지금 바이오의 상황을 봤을 때 얘도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얘가 화가 나기만을 바란다. 날 거다. 회사의 대표들은 다 날 거라고 합니다. 자신 있겠죠. 데이터 좋으니까. 뭐 그런데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지금. 지금 예로 만약에 기준을 놓고 본다면 지금 HB 주가는 뭐 한 요 정도 될 수 있어요. 요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강 요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뭐 2사선이 여기 있으니까 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번쯤은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다. 계속 내리다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좀 올려줬다가 내릴지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 가다 살짝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이건 알 수 없다. 근데 만에 하나 잘 안 되면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매도를 잘 못한데 이게 이만큼 내려서 만 원까지 내려가 버린다. 17만 원이 만 원이 되면 이건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될 대로 되다. 될 대로 되라. 포기다. 이렇게 하겠죠. 다 날렸다. 난 망했다. 그냥 끝입니다. 누구한테 하셔야 이거를. FD가 안 받아준다는데. 그 누구도 원망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건 세력도 모릅니다. 이것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세력도 모른다. 이건. 항서도 모르고 진영의 전도 모르고 그냥 누굴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공매도는 지금 다 금지되어 있는데 뭐 공매 탈인한 사람이 있으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공매 이런 것도 모릅니다. 공매도 뭐 아무도 모른다. 지금 될지 안 될지.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가야 되는데 뭔가 삐걱거리고 있고 회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왜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느냐.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부 다 추측을 해가지고 된다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다 그러고 있죠. 지금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잘 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은 한번 올려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너무 큰 욕심보다는 아 정말로 이거는 정말 잘못되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도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어디에 그냥 눈이 가려져가지고 100% 확신한다. 100% 육박한다. 허가 가능성.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하나고 HB는 신성불가침이고 HB는 반드시 허가 한다.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손해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데이터 하나만 믿을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한번 보고 갔는데 결국은 잘 안 되죠. 정말로 FDA 벽은 높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HB 생명과학을 봤을 때 이걸 보고도 FDA 허가가 나는 주가 흐름이다. 24,000원에서 9,000원까지 떨어진 거는 이거 다 개미털기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주가 주식은 못 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는 대로 가면 된다. 이걸 보고도 이건 개미털기야. 이걸 믿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면 된다. 그런데 막 이상감지가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마지막입니다. 파이프라인 마지막. 허가가 많이 잘 안 난다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세력들이 벌써 다 빠져나와서 리스크 관리 다 해버린 그런 주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올려준다고 해도 잠깐 올렸다가 다시 팔아먹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걱정이 돼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만 가지고 이런 리스크 관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적정한 때, 아직 5개월 남았으니까 잘 보시고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